날마다 내 성심의 봉헌을 새롭게 하여라. 너희가 가정을 내티없는 성심의 봉헌하면 그것은 마치 너희 집 문을 열고 이 천상의 엄마가 안으로 들어오게 초대함으로써 갈수록 힘있게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. 너희더러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고 요구하는 건 역시 내가 너희를 하느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온전히, 즉 전적이고 항구적인 봉헌으로 내게 맡겨야 한다는 점을 너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다. 내게 모든 것을 봉헌하면서 너희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말이니 어떤 것은 내게 주고 다른 것은 자기에게 남겨두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. 너희는 참으로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. 더욱이 어떤 날은 예하고 다른 날은 아니오 한다든가 너희 마음대로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봉헌이어서도 안 된다. 반드시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.